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나랑 바꿀래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랑 바꿀래. 글 이현, 그림 장효원, 한국 해밍웨이.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토다미가 살았어요. 토다마, 시장에 가서 달걀을 사오렴. 엄마가 돈을 주면 말했으네. 엄마, 토다미는 1,000원짜리 한 장을 흔들면 깡총깡총 집을 나섰지요. 마침 약삭빠른 초토 엄마와 토다미의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키키, 저 돈을 어떻게 빼앗을까? 갑자기 투투가 풀숲에서 불쑥 튀어나왔어요. 토다마, 어디 가니? 엄마 심부름으로 달걀을 사러 가는 중이야. 이것 봐, 1,000원. 또 있다, 히히. 달걀을 사려면 돈이 두개 있어야 하는데, 뭐두 개씩이나? 그럼 어쩌지? 투투는 혼자 슬그머니 웃었어요. 내가 1,000원짜리 한 개를 100원짜리 두 개랑 바꿔줄게. 토다미가 고개를 갸웃갸웃. 진짜? 한 개를 두 개랑 바꾸겠다고? 물론이야, 너는 내 친구잖아. 투투는 얼른 100원짜리 두 개를 토다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를 휙 낚아채지요. 토다미는 100원짜리 두 개를 갖고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달걀 한 개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토다마, 왜 달걀 한 개만 사왔니? 달걀 한 개에 동전 두 개에 200원이래요. 투투가 아니었으면 달걀을 못살 뻔했지 뭐예요. 투투가 돈을 바꿔주었어요. 뭐,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 두 개와 바꾸었다라고?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돈의 개수보다 값어치를 따져야지. 100원보다는 500원이 크고, 500원보다는 1,000원이 더큰 돈이란다. 토다미가 고개를 끄덕끄덕. 아, 돈을 바꿀 때는 돈의 크기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이튿날 엄마가 토다미에게 500원짜리 3개를 주며 말했어요.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오거라. 한눈 팔지 말고, 토다미는 바구니를 들고 깡총깡총 집을 나섰어요. 토다미는 시장에서 투투를 만났어요. 투투야, 어제 돈 잘못 바꾼 것 같아. 그래서 투투가 재빨리 말했어. 아, 미안. 그럼 다시 바꿔줄게. 너 오늘 얼마 있니? 토다미는 돈을 쫙 펴서 500원짜리 3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토다마, 너는 500원짜리 3개를 가졌고요. 나에겐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 1,000원이 500원보다 더큰 돈이니까 내가 바꿔줄게. 투투가 착한 척하며 말했어요. 토다미는 다시 엄마의 말을 떠올렸어요. 이럴 땐 개수보다 값어치가 중요하댔지. 500원보다 1,000원이 크니까 토다미는 주저하지 않고 500원짜리 3개를 투투가 내민 1,000원짜리 한 장과 바꿨어요. 토토와 고마워. 토다미는 흥얼거리며 곧장 두부 가게로 갔어요. 토다미는 따끈따끈 두부 두모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투투를 만나 돈을 바꾼 이야기를 했어요. 어휴, 토다마, 돈의 개수랑 값어치를 모두 따졌어야지. 500원이 3개 있으면은 1,500원. 그런데 1,000원짜리를 한 장과 바꾸었으니 내가 500원짜리를 덜 받은 거야. 토다미는 그제야 투투에게 속은 걸 알았지요. 그뒤 토다미는 날마다 샘을 공부하여 척척 샘 박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투투가 다른 친구들에게 못된 장난을 칠 때마다 나타나 샘을 척척해 주었지요. 투투는 다시는 친구들을 속일 수 없었답니다. 끝.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랑 바꿀래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